시작하는데 웃음인데 올림픽입니다.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. 어느 커피죠?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. 오늘은 매운맛입니다. 너무 순했지? 가벼웠죠? 귀여웠어요. 울산인데 웃음배 올림픽 메달. 이번 연도요? 울산인데 메달. 울산인데 메달? 두 개 다? 울산인데 우승해야죠. 일단 올림픽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내년으로 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울산인데 우승하고 내년에 올림픽 우승하겠습니다. 김태환 선수와 캠핑 가기, 김동훈 감독님이랑 캠핑 가기. 지금은 김동훈 감독님이랑 가야죠.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. 그래야 제가 게임 조금이라도 더 뛰기 때문에 감독님이랑 갑니다. 어필해야죠. 게임 티켓 달라고. 사육감으로 한 명을 부른다면? 사육? 이동경 대 박정희. 둘 다 좀 별론데. 그나마 동경이가 좀 정희보단 조금 더 이제 해바라기질 않나. 귀여운 면이 좀 많은 것 같고 인터뷰나 이렇게 할 때는 되게 점잖고 이런 건데 애가 좀 상처도 많이 받고 조금 눈물도 있고 좀 이렇게 여린 것 같아요. 많이 많이 챙겨줘야 돼요. 다시 태어난다면 빛형 대 이청. 전 현우 형. 필드는 해봤으니까 막 골키퍼 하면서 그 막는 즐거움도 좀 알고 싶고. 게임에서 감독을 선택해야 돼요. 김동훈 감독님 대 김학범.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. 김동 감독님 선택하겠습니다. 김학범 감독님은 이렇게 뭐 선수들도 이렇게 확 휘어잡고 이런 건 있으시긴 하지만 뭐 김동 감독님께서 하시면 와일드카드로 포대도 넣을 수 있고 예전에 올림픽 때도 이렇게 와일드카드로 가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쓰면은 몇 골은 넣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. 자, 커피를 고른다면 원두커피 대 믹스커피. 원두커피죠.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.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렸어가지고 또 이렇게 나이를 좀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 들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유치하게 별명을 들을 줄 몰랐는데 초등학교 때 이후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커피 별로 안 좋아해요. 불리우고 싶은 별명이 혹시 있나요? 별명이요? 기사에 막 하고 할 때도 진공청소기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스스로한테 좀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좋았던 별명인 것 같아요. 올림픽 예선에서 난 떡상을 했다. 네. X. 어느 정도는 5인 것 같아요. 이제 일본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명단에 들면은 모르고 약간 쟤는 누구냐 약간 이런 식이 되게 많았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름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좋기도 한데 좀 더 해서 뭔가 더 알리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더 큰 것 같아요. 내 이름을 검색해본다. 대회 끝나고 나서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.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가서 막 댓글도 보고 이런 것도 좀 해봤던 것 같아요. 조금 예민한 질문들 좀 많이 던져주셔가지고 이제 팬분들께서 댓글로 저는 이제 끝났으니까 저 말고 이제 다음 타자들한테 저보다 좀 더 자극적이고 좀 고르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던져주셔서 선수들을 좀 당황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댓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도 개막이 기다려지고 이제 팬분께서도 개막이 많이 기다려지실 텐데 이제 개막이 많이 연기된 만큼 저희가 또 준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이제 좋은 성적을 이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많은 좋은 부분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개막이 시작되면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빈이한테 이제 형으로 삼는다면 명진이 형, 청룡이 형. 하빈이가 명진이 형이랑 방 쓰고 있고 너무 좋아하고 한 이제 형이기도 한데 이제 하빈이가 어렸을 때부터 우상이 되게 그 청룡이 형에 대한 그게 엄청 컸었어요. 전화할게요. 아, 그냥 바로 시작해요. 지금 하빈아. 지금 그 인터뷰 뭐 양자택 이런 거 하는 중이거든.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. 양자택? 양자 어쨌든 그거 알 필요 없고 청룡이 형 대 명진이 형. 청룡이 형이랑 명진이 형? 너의 친형으로 이제 만약에 삼고 싶다면. 아, 진짜 미쳤냐? 아니 그 질문이 있는 거야? 내가 하는 게 아니라. 내 친형이면 나는 친형은 명진이 형. 아, 청룡이 형은 그냥 아니 형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. 내가 지금 이유를 말하려고 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. 이유는? 이유는 난 청룡이 형은 진짜 내 평생 우상으로 남기고 싶어. 난 진짜 항상 우러러 보면서 그냥
아 그럼 명진이 형은 우상이 아니다? 아니 우상이 아닌 게 아니라 형, 형일 뿐이다. 나는 명진이 형이 친형이면 좋겠다 이거지. 이제 수고하고 잘 자. 어? 4시 반에 이상하게 4시 하면 안 된다. 명진이 형 그거 막 하면 안 돼. 4시 반에 4시 반에 웨이트 하자.